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주인이 카지노에 류위가 찾아와서 전 재산을 모두 다 잃었었는데, 만약 보통 다른 카지노였더라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 류위 생계수단이 오토바이 판매장까지 싹 다 먹어치우려 하잖아요. 하지만 대인배의 대명사 주인 형님은 그렇지 않았었다고 합니다. 그는 650만 위엔 중에서 200만 위엔을 돌려주어서 그의 오토바이 판매장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었었는데, 저번 회에서 이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를, 아 그러면 저 류위 저놈이 또 200만 위엔을 갖고 계속하여 노름질하여서 일이 터졌나 하시던데, 네 사실은 아닌데, 그러한 스토리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고 현실 이야기는 다른데, 류위는 그 200만 위엔을 돌려받고 진짜로 제정신을 차렸으며 그 카지노 근처에는 다시 어신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. 오토바이 판매장을 잘 운영하여서 그 주인한테 이 나중에 꼭 보답하려고 마음먹었었다고 하는데, 그러면 대체 이 뭐가 문제였을까요? 네, 그것은 바로 류위 마누라가 문제였었다고 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누라는 이 류위 통장에 돈이 450만 위엔이나 비었다는 걸 눈치채고는 빡쳤다고 합니다. 똑똑히 말해봐라, 너 450만 위엔이 다 어디 갔니? 뭐 어디 여자라도 생겼니? 에? 니까지 게? 아니 이게 다 누가 준 건데? 그이 마누라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짜고짜 류위 귓바망이부터 한 대 짱 하고 날리는데, 중국의 여자들은 이렇게 지 남편을 마구마구 취업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. 이미 그 성향을 뛰어넘어서 한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, 또한 저번 회에서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류위는 장인이 투자를 받아서 이 오토바이 판매장을 하고 있다고 했었죠. 그러니 뭐 대리사위나 다를 바가 없었고 집안에서의 지위는 거의 다 발바닥이었다고 합니다. 이어 류위 자초지종을 들은 그의 마누라는 그래도 씩씩거리는데, 에? 뭐라고? 750만 위엔을 잃었는데 200만 위엔만 돌려줬다고? 이 사람이란 동물은 말입니다, 이렇답니다. 만약 일전 한 푼도 안 되돌려줬으면 이 문제는 다 류위 도박 문제이고 뭐 밟히든지 쫓겨나든지 하겠죠. 근데 이 200만 위엔을 돌려줬다고? 아니 근데 왜 200만 위엔만 돌려주는 건데? 그 한 700만 위엔은 돌려줘야지. 에? 네, 이 모순은 순간 그 좋은 마음으로 돈을 되돌려준 주인한테로 향한 거였었는데, 이러니 좋은 마음을 먹다가 억울하게 욕만 먹는 게 아니겠습니까? 따메이는 그 자신이 이기적인 대가리로 생각하는데, 왕주인인지 뭔지 하는 놈이 뭐 감히 내 따메이 돈 550만 위엔을 떼먹어? 어딘도 없지. 보셨나요? 이제 주인이 그 땀의 돈을 떼먹은 걸로 되었네요. 지 남편이 도박해서 잃었다는 사실은 이제 뭐 중요하지도 않는데, 따메이는 다짜고짜 박차고 나와서 이 자신이 벤츠에 척 앉아서 어디론가 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. 지금 어디로 가냐고요? 네, 이 따메이는 비록 여자였었지만 이 학교 때부터 웬만한 일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집에 돈이 많은데 또 거기에다가 이쁘게까지 생겼지, 그 사회에서 거듭거듭거리는 건달들과 이 관계를 가진 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, 하지만 비교적 보수적인 그의 부친이 무조건 이 류위와 결혼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. 류위는 비록 이 키도 짤막하고 배도 뚱뚱하게 나오고 이 외모는 보잘것없이 생겼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했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따메이가 향한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? 이 떠올리에 한 자그마한 오피스텔이었다고 하는데,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니 네, 이 안에는 건달들 9명이 척 늘어져 있었는데 다들 위통들을 벗고 있었다고 합니다. 와, 여자다. 이거 괜찮은데? 따메이는 비록 40대였었지만 그 몸에서 풍기는 바람둥이 야한 끼는 어디 가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 야야, 다들 비켜서라. 그 나이 초등학교 동창이다. 다들 나가 있어라. 예? 사무실이 제일 안쪽에 이 제일 큰 소파에는 두목으로 보이는 놈이 척 앉아 있는데. 그러자 이 부하놈들은 다들 그 땀의 곁을 지나면서 아래 위로 막 훑어보면서 침까지 길게 흘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철컹 문이 닫히자 이 깡패 두목은 소파에서 척 일어나면서 바지를 훌훌 벗는데, 그러자 땀은 아닙니다. 오늘 이거 하러 온 게 아니고 네 이 다른 일이 있어서 온 건데. 하지만 헤, 무슨 일이 있어도 한판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. 야, 일로 와봐라.
그렇게 이놈은 따매한테 워낙 덮쳐들었고 또 한바탕 뜨거운 철석철석이 오갔다고 합니다. 이놈들이 이 철석철석이 지금 오갈 때 이 수컷이 소개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름은 시웅런이라고 부르고 떠와의 구역에서 노는 이 깡패 두목이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쪼웬난처럼 이 여러 나와바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쥐인처럼 큰 영업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시웅런은 맨날 이 20명 좌우의 깡패놈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으며 못 받은 돈을 받아줍니다와 같은 일들을 해준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어디서 싸움이 나서 이 도와달라고 하게 되면은 돈을 받고 우르르 몰려가는 이 그야말로 맨날 칼총포 속에서 돈을 버는 놈들인데 이러한 놈들은 비록 세력이 세지는 않지만 이 싸우는 전투력은 확실하고 지독한 놈들인데 네, 지금 제가 왜서 박수를 치냐고요? 지금 한참 철석철석이거든요. 따매와는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었었고 둘이 연애를 한 적은 없었지만 맨날 심심하게 되면은 이 심리적 수요로 철석철석을 즐기는 사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이놈들이 철석철석도 이미 끝났고 이 둘은 옷을 주섬주섬 차려입으면서 앉는데 자 이제 얘기해봐라 무슨 일인데 그저 일이 자초지종을 다 들은 시웅런이 이마살은 찌푸리는 거였다고 합니다. 누구라고? 왕쥔인? 그놈 그거 서판구역이 강바스 아냐? 시웅런이 이 눈가리를 팬들팬들 돌리면서 말이 없자 따매는 언짢아 하는데 왜? 안 돼? 시웅런이 맨날 이 내 몸에 덮쳐들 때는 한 마리 야수 가더니 뭐야? 가서 일 처리 좀 해달라고 했더만 쫄린 거야? 못하겠으면 얘기해라. 내도 뭐 수컷이 너 하나뿐인 줄 아니? 사실 이 따미는 지 남편은 맨날 꼼짝다사 못하게 일만 시키지만 지는 밖에서 이 수많은 남자들과 끌어안고 놀고 다녔다고 합니다. 나도 안다. 니는 이 다른 수컷들과도 마구마구 몸을 섞는 공동변소란 걸 나도 안다. 와? 그러자 따미는 화가 나서 발떠나 일어나섰고 슝러는 해시시 하면 막는데 따미야 내가 얘기할게. 그 서판구역의 강바스 왕쥔잉은 웬만한 인물이 아니다. 그 너가 맨날 심심하면 물고 빠는 양아치도 가는 같은 레벨이 아니다 이게다. 오케이 절반이다. 어때? 뭐? 절반? 뭔 절반? 강화에서의 룰을 모르는 따미는 어리둥절해 하는데 뭐기 뭐야? 내가 얼마나 되찾아오든지 절반은 내 몫이다 이 말이지. 내 그래도 이 많이 쳐준 게다. 내 원래는 75%를 먹는데 그래도 저 파트너니까 많이 봐준 거다. 그 더는 안 될 것 같고 100만 위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50만 위에는 내 거다. 어때?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아니 뭐 다른 수컷들 찾아가 보든가. 네 사실 이 따미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가 알고 있는 수컷들 중에는 정계 쪽 수컷도 있고 경찰계통 쪽 수컷도 있는데 그놈들은 안 먹힐 게 아니겠습니까. 류위가 뭐 강도질 당한 것도 아니고 놈들이 봐주는 카지노에 가서 돈을 잃었는데 누가 나서겠습니까. 하여 깡패 건다들 쪽은 이 슝런이 제일 큰데 그냥 뭐 해야겠죠. 그렇게 슝런은 다짜고짜 부하 두 명만 데리고 서판구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. 슝런도 사실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편하게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. 그까지 돈도 얼마 안 되고 공동변소 때문에 한계 구역이 강바스와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? 이후 자신이 벤츠에 척 앉아서 도착해보니 야, 이 호텔이 어마어마하네. 왕쥔잉 이놈아 이거 돈 많이 벌겠다 야. 이어 슝런은 두 명이 부하만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척 타고 7층에 위치해 있는 카지노에 척 도착을 하는데 근데 와 이거 다 뭐라냐? 아니 여기가 라스베가스야? 여기가 뭐 마카오야? 앞만 봐도 여기 하얼빈은 아닌 것 같은데? 쥐잉은 대호텔이 한 개층을 싹 다 차지했었기에 한가운데 벽들을 툭툭 다 털어서 그 안은 어마어마하게 컸었다고 합니다. 이 수백 대의 삐까뻑적거리는 게임기계와 이 안에는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었고 그야말로 도박꾼들이 천당 같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중국에서는 이러한 카지노를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 부패한 하얼빈이어야 가능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이놈은 자신이 강호에서의 호칭을 대고 당당하게 주인이 사무실에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. 네, 반갑소. 내 떠올리의 슝런이요. 혹시 날 아는가 몰라? 네, 이놈들은 깡패 건다들보다는 이 한무리 양아치 같은 놈들이라고 악명이 자자한데 왜 모르겠습니까? 주인은 뭐 웃음기 하나 없이 째려보면서 앉으라는 말도 안 하는데 강한 놈들한테는 강하고 약한 놈들한테 약한 게 바로 이 주인이 스타일이었으니 말입니다. 아, 하하하.
아주 뭐 쿨한 스타일이시구만. 이 둘은 첫 만남부터가 왠지 모르게 그 상대방이 마음에 썩 안 들었다고 하는데, 살다 보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이 있잖아요. 뭘 어쩌지는 않았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이 기분이 잡치는 놈들 말입니다. 네,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찾아온 게요. 내 멘즈를 봐서라도 딱 그냥 200만 위에만 더 돌려주냐? 네, 보셨나요? 슝런 이놈은 전에 따메이한테는 100만 위엔을 받아준다고 했었잖아요? 그리고 그 중에 50만 위엔을 자기가 가진다고 했었는데, 이 200만 위엔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? 따메이한테는 50만 위엔만 주고 자기가 150만 위엔을 받아 처먹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슝런은 역시 살쾡이처럼 여거 빠진 놈이었었는데,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들은 쥐잉은 어떠했을까요? 뭐라고? 쥐잉은 기분이 더 잡쳤다고 합니다. 쥐잉이 생각에는 이 슝런이란 놈이 이곳 서판구에서 뭔가 다른 조직들과 모순이 생겨서 도와달라고 찾아온 줄 알았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러한 얼굴도 본 적이 없는, 아무런 상관도 관계도 없는 놈이라면 딱 그냥 고만한 멘즈가 다가 아니겠습니까? 근데 뭐? 류이 돈을 더 받아달라고 찾아온 거라고? 하하하! 쥐잉은 너무나도 어기 막혀서 큰 소리로 웃어대는데, 왜 웃어? 어이, 너 슝런인지 슝슝인지 너 나가서 너 몇 금 몇 냥이나 되는지 한 떠보고 오라. 에? 니까지게 뭔데 류이 돈을 더 받아주고 뭐고 한다네. 내가 류이한테 돈을 돌려준 거는 그놈이 불쌍하니까 한번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. 근데 니는 뭔데? 니가 와서 이러한 강아지 소리를 지치는 거는 지금 뭐 삥이라도 뜯어내겠다는 게야? 쥐잉이 책상을 땅 하고 치자 이 밖에서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데, 왕쥐잉 아시죠? 전에 쪼웨나는 도와서 이 120명이나 되는 조폭들을 움직이기도 했었고, 그 흑사회의 실력은 그야말로 빵빵했었는데, 네? 그래서 슝런도 이 얼굴색이 확 이그러지는데, 이거는 자신이 이 너무 쉽게 생각한 거라고 바로 느끼는데, 그런데 말입니다. 아무리 그래도 아,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. 그럼 수고하십시오 하고 헤헤거리면서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? 그 슝런도 슝슝이 가오가 있겠는데 말입니다. 어이, 왕쥐잉이 너가 서팡에서 한가닥 한다는 걸 내도 잘 알고 있다. 근데 이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? 내 떠올리의 슝런이 네 앞에서 이 정도의 멘즈도 안 되니? 이제는 슝런도 뚜껑이 슬슬 열리면서 그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처음 계획은 까맣게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쥐잉은 하자, 멘즈는 개뿔 멘즈. 아니 네가 뭔데 멘즈 타령이야? 어? 너 떠올리에서 남들이 똥이나 닦아가면서 밥을 빌어먹는 양아치라며. 더 이상 뭐 말할 가치도 없단 이놈들을. 야들아, 이 쓰레기들을 끌어내라. 왕주잉이 한마디 하자 이 뒤에 부하 놈들을 품에서 사시미 칼들을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아, 알았다 알았다 주잉아, 내 나가마. 어? 네 똘 굽다, 네가 세다, 됐니? 내 지금 갈게. 슝런은 이놈들이 사시미 칼을 보자 시겁하면서 부랴부랴 달려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주잉은 뭐 개나 소나 다 찾아와서 멘즈를 달래. 어? 야들아, 너희네 기억해둬라. 멘즈라는 거는 이 네가 그만큼 되면 다른 사람이 너한테 주는 거지, 이 달라고 해서 받는 게가 아니다. 알아들었나? 그 문을 지키는 보안들 뭘 하는 놈들이야? 사람들 좀 봐가면서 들여오라. 알았나? 네, 사실 이때 왕쥐잉도 너무 교만해진 거였다고 합니다. 이제 돈이 막 흘러넘쳐나고 흑사회 바닥에서도 한자리 톡톡이 하니까 이 눈에 뵈는 게 없어졌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때 멘즈가 한바탕 제대로 짓밟힌 슝런은 어떠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